네, 만능 통장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기대가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가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그 성과를 분석해 결과를 내놨는데 기대치와 달리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증권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 ISA가 어떤 상품이고 또 지난 6개월간 성과가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예, ISA는 예금이나 펀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지난 3월 14일 출시됐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9일 기준으로 ISA의 가입 금액은 2조 8,400원가량 됩니다. 계좌당 평균 가입 금액은 118만 원으로 시행 첫 주에 49만 원에 비해 141%가 증가했습니다. 앞서 나온 세제 상품인 재형저축이 출시 6개월간 1조 1,600억 원, 소득공제 장기 펀드가 1,100억 원가량의 가입액을 기록한 것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실적 부진 논란이 일고 있죠. 또이 서민층을 위한 상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서민들이 많이 가입을 했습니까? 현재 가입 계좌는 240만 개에 달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217만 3천 개를 유치했고요. 증권사의 경우는 22만 7천 개를 개설했습니다. 문제는 만원 이하의 계좌 비중이 57%로 절반이 넘고 10만 원 이하의 계좌 비중이 78%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입자들이 ISA의 실효성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ISA가 깡통 계좌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연봉 5천만 원 이하 서민형 가입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미치지도 못하고 일반형 가입자가 서민형 상품의 3배에 달하면서 면세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 가입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출시 첫 달인 3월에 120만 4천여 명에 가입했는데요. 이후에 신규 가입자는 4월에 57만 1,000명, 5월에 36만 3,000명, 6월에 22만 9천 명이 9천 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흐름이 더 꺾이면서 1만 7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적이 정말 미비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ISA 상품이 출시 전에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초기에는 금융기관들이 과외 경쟁이 붙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어느 정도 가입자가 유치됐다고 판단된 이후에는 마케팅이나 영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고요. 이후에는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소홀해진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석달 평균 수익률이 1%도 안 되는 상품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수익률 오류를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3년에서 5년의 의무 가입 기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ISA 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는 우선 수익률 공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달 말 2차 수익률 공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세제 혜택을 확대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저변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IS 계좌를 5년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는 비과세를 하고요. 추가 수익에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요. 당초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재산을 늘린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SA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당국이 당장 해야 할 일로 세제 혜택을 외형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계좌를 유치하기 위해 제시됐던 약정 수익률이 한참 모자른 데다 부동산 등 대체 투자 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아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수익률 공시조차 10개 중에 3개는 엉터리라서 ISA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수익률이 나쁜데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투자가 늘어날 리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을 제고하고 불완전 판매 차단 등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네, ISA가 출시된 지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 ISA 가입 현황과 실적 부진의 이유, 그리고 금융당국의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이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